자, 오늘은 성서의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는 법계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계는 증거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쇠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증거판을 그궤 속에 법궤 속에 넣고 그 위에 쇠를 궤에 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깨에 멜수 있도록 언약궤의 양쪽으로 그 쇠를 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이렇게 따로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그룹과 속죄소가 있고 두 채를 된 언약궤가 있고 이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다 뚜껑처럼 얹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법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안쪽 양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 궤,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각목에 대해서는 이미 나누어 보았듯이 조각목은 아무 쓸모도 없고 비천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법궤조차도 왜이 조각목으로 쌓느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아무 쓸모없고 비천한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서 앉으신 것이 보좌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자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어져서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궤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제일 긴 끝까지 이르는 길이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이한 규빗의 길이를 45.6cm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반 규빗은요, 한 뼘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한 뼘을 히브리 말로는 제렛이라 그러는데 그 기록지가 45.6cm의 반이 되어지는 22.8cm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뼘반 규빗이 어떤 의미일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39장 8에서 9절 말씀 흉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어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흉패를 만들 때한 뼘, 한 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한뼘한 뼘으로 여기는 표시가 되었지만 이것은 반 규빗이라는 거죠.
자,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여기서 나의 날이, 나의 사는 날이 한뼘 길이만큼 됐다. 이 한뼘 길이 반규빙만큼밖에 내 삶의 길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나의 일생이 주 앞에 한뼘이라는 한뼘이 흉패를 보니까 한뼘 한뼘 이 흉패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 제사장의 옷을 할 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흉패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그런데 시편 39편을 보니까 그 한 뼘의 우리 일생 인생이라고 말하니까 사람의 의가 사람이 의롭다라고 한 것은 한 뼘 같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한 뼘인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허사뿐인 인생의 한 뼘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한 뼘은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궤의 길이가 두 규빗 반이라고 한 그 두 규빗의 플러스 반은 뭘 말하냐? 둘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했고, 거기에 반규빗이 들어가니까 그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공의를 두 규빗 반이라는 의미가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는 한 규빗 반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한 규빗에 해당하는 하나를 먼저 봐야겠죠. 하나 플러스 반 규빗, 한 규빗 반. 근데 이 하나라는 1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알파벳에서 알렛이라는 그 알파벳 숫자를 1이라는 숫자로 봅니다. 근데 이 알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 알렛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요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위를 향해 있는 요드가 있는가 하면 머리가 아래를 향해서 있는 요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운데 바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드 두 개와 바부가 합쳐져서 알렛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위로 되어진 요드와 아래로 되어진 요드 이렇게 봅니다. 머리가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부분이 되어지겠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 중간에 막대기 같이 생긴 바보는, 이 바보는 6이라는 숫자라는 거,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셨다. 알렛이라는 단어가 상형 문자에서는 뿌리 있는 황소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1이 되지만 이거를 풀어서 하면 요드가 두 개인데 이 각 요드가 숫자의 10을 의미합니다. 10, 그 다음에 이것도 10, 그러니까 10이 둘이고 6이 하나, 이 합쳐지니까 이 숫자가 26이죠. 그런데 이 26이라는 숫자가
야훼라는 아도나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준다라는 거죠.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요드가 제일 앞에 있고 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브고 그 다음에 헤이 그리고 요드. 그러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에서 요드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헤이라는 이 두 단어는 5를 상징한다고 우리 지난번에 했죠. 바브는 6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몇이 되어져요? 26이 되어져요. 한국말하고 전혀 다른 히브리 언어는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의미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가 26이고 알렛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도 26이고 아, 이 알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식으로 이해를 하고 풀면 안 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규빗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규빗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면 너비와 높이의 한 규빗 반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이루신 공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바로 누구의 보좌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보좌다. 그래서 그 공의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궤를 갖다가 순금으로 안팎을 싸도록 했어요. 이 순금으로 안팎을 싸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다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 궤는 안팎이 다 금으로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신이 누군가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 거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나타내신 곳이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자인 것을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순금으로 안팎을 두르게 한 이유인 거예요. 인자로 이 땅에 보잘것없이 오셨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죠. 거룩하신 분인 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바로 이 법궤가 주는 의미인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궤를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싸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공의가 되실 것이 바로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의 너비와 높이가 되어지고 두 규빗 반의 길이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궤를 매도록 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금으로 싼 채 둘을 그곳에 끼워 넣게끔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어깨에 그 궤를 맺고 요단강을 건널 때 앞서 먼저 나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에 먼저 나아가서 그 요단강에 발을 드러냈다.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 물이 마르고 결국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였어요. 이 궤를 고리 네 개를 양 사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채를 꿰게 해서 채가 두 개가 꿰지게 한 것은 동서남북 적어도 네 명은 그 궤를 메어야 하지만 이 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걸 메도록 했냐? 오직 제사장만이 그 궤를 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웃사가 죽은 사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언약궤를 수레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절대로 언약궤는 어깨에 메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럼 왜 이것이 어깨에 메야 되느냐? 이 어깨라는 뜻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사, 권세를 말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동서남북 사방 네 곳을 메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정사, 우리의 권세자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둘씩 둘씩 보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고 그 후에 또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할 때 둘씩 보낸 것. 이것은 왜 둘씩 보내느냐. 이 제자 둘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내어보낼 때 이 권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지게끔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권능이 나타나고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난다. 어떤 복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만 궤를 맨 자일 뿐이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궤를 맨 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궤를 맬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되어진 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은사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일을 할 뿐이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 갈자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 땅에 오신 어린 양과 같이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게 돼요? 권능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로 인해서 정말 나는 희생양처럼 어린 양처럼 죽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비록 이리 가운데 보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바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동네와 각 지역에 가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권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나아가는 언약궤를 맨 자야 된다. 그래서 우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궤를 매는 것입니다. 궤에 채를 둘 때 절대 이 채를 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궤 안에다 증거판을 두도록 했어요. 자, 이 궤 안에 증거판을 두도록 한 거. 우리가 그 궤를 맨 자면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이면 그렇다면 이 궤 안에 있는 증거판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증거판은 그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것은 정사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의 권세자, 나의 통치자. 그 이야기는 내 안에 누가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누가 새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그 법궤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했다는 건 보좌가 임한 것이고 통치권이 임한 것을 말하는데 이 통치권이 임한 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임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더럽히면 안 돼요.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이야기는 뭐 술을 먹어서 더럽힌다, 담배를 펴서 더럽힌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이 안에 절대 다른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는데 내 안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더럽힌 거예요. 우상이 세워진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를 한다면 더럽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내 육체의 생각과 내 마음. 그러한 것들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어진 것이고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의 권세를 다 통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걸 통일하셨고 그분만이 이 선악간에 판단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로 주님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은 내 심령 안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영, 혼, 몸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지만 믿지 않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단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영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보좌가 세워진 거고 사단의 영이 바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주가 되어진 상태. 하지만 지성소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거예요. 나의 통치자.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사단을 진멸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주인이 될 때는 우리의 혼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살았어요. 사람의 의, 나의 의를 따라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면 성소는 누구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혼적인 부분에 우리 성소에서 공부한 것들이 뭐예요? 떡상, 금초대, 그리고 분향, 단. 전부 다 그 세 가지가 예수님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좌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니 내 마음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누구의 형상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과 마음, 육신의 정욕을 따랐고 내 의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육체의 행동이 전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오직 영의 사람. 그러니 아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육신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마음이 또한 그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니까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인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하면서 제가 뜰신앙, 성서신앙 이런 거 이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왜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했던 것은 바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성소의 신앙이 된 심령이 되어야지만 내 혼과 내 영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제사장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육도 그와 같이 사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지성소에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껍데기 육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믿음이 아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이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내 영혼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이전 행하던 행치를 본삼지 말고 오직 심령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절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 자기 의를 따라서 살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우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풀으려고 하니까 혼적인 부분으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그 궤 안에 증거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심령에 이 언약궤, 법궤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7장 38절의 3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계시록 22장 1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계시록 2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강이 가는 것마다 2절을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보좌가 임해 있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호바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치료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니 보좌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명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나와요? 우리의 혼, 그 다음에 육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육으로부터 또 옆으로 흘러나가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올 때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내 안에 하나님의 및 어린애의 보좌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내 혼을 적시니 생각과 마음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나오면서 흘러나오면서 내 생각도 고쳐주고 내 마음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육신도 고쳐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에서부터 오고 그 다음에 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하지 않을 때 육의 질병이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내 혼도 완전히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육체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질병을 가졌다면 바로 내 영 안에 주인이 누군가부터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보좌가 임하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분 앞에 다 드리고 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수의 강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분명히 흑암과 고통과 쇠사슬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를 해요. 그러니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성령이 내 몸까지 다 지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지니 악하고 더러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 충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말씀에 의존하여서 사니까 행동도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니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 말씀에 의존하여서 말씀을 따라 사니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지경이 속이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살리십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죽으면 사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